우리의 최대의 굿 뉴스, 복음, 기쁜 소식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목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다윗도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의 목자는 굉장히 천민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그 당시 가르침에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목자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목자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목자들이 생산한 양 젖을 먹어야 되고 양떼를 사야 되지만 직접 안 만나고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긴 게 목자의 신분이었고 목자들은 아주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많이 받아서 법정에서 증인도 쓸 수 없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자였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왜 그랬냐면 직업상 이 짐승의 오물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례명이라 그렇게 했고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소유를 남무 땅을 받고 다녔다 그래갖고 도둑으로 취급될 정도로 천한 목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천한 목자 얘기를 하냐면 그런 목자에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받던 그곳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 당시 음악이란 알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화다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칸탄타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상류층에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선포했더라면 낮고 천한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만약에 전했더라면 굉장히 효과가 컸을 건데 오늘 효과 이거 상업주의가 자꾸 되기를 쉬운 일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들의 양을 치는 그 몇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부귀권세를 누렸던 특권층 그들은 왜 주님을 그 당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면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상 편해. 이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 있지 영적인 것 천국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마구간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가장 마음이 낮아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만하고 부한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아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별을 보고 그리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다에 일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말 듣고 헤롯 왕,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은 완전히 소동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뻐 감탄과 소동했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없이 혼잡스럽게 막 우왕좌왕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소동하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미가 선자에게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서기관들이 성경은
잘 달달해 갖고 딱 찾아와서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몇 명이나 따라갔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 같이 동행을 몇 명이나 했을 것 같냐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안 돼요. 25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성경은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그들의 손가락질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소동했던 사람들 다 잊어먹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세상일 바쁘고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전정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연례 행사로 끝나버리는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치룩한 어둠 밤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했듯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오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말씀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문 밖에 두고 세워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성탄이 내 심령 속에 그렇게도 이루기를 원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예수를 푸대접하고 밖에 내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진정한 성탄하고 싶고 너와 같이 사랑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고 예원하고 문을 두드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 문 닫아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유혹의 물결에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주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왜 영광이 될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영광이 됩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신 건 영광이 됩니다만은 죽인 것보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품속에 있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아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오늘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어서 관계없어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기뻐해야 됩니다. 구주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은 평화. 이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이 불화의 담 죄의 문제가 해결해서 평화, 평화. 여러분 이 땅에 평화,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유를 추구합니다만은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전쟁 났을 때 정말 원하는 것은 평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 나면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군대에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이 죽는 가운데서 이점이 생기고 굶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전쟁 상황 너무나 화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아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예요? 지옥, 지옥 불못이 타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평화, 평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도 내 자신이 용납이 되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냐 결코 정죄함이 나니, 정죄받지 않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해방에게서 평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룩하게 거듭난 자가 된 가운데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생각이 새롭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삶, 이 성탄의 기쁨에 의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말하기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인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질하며. 여러분, 젖먹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질할 정도로 평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해답이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해답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문제는 여호와라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거룩해집니다. 내 죄가 빠지고 육성 재생이 위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에 있었을 때에는 분쟁이 없고 서로 섬기고 사랑한 가운데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정신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와 죄가 있어서 저 천국 가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물이 말씀인데 말씀을 전 세상을 우리 생각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게 뭘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랑장 권수 13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한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다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 얼굴 볼 것이요. 잠깐 제가 봅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죽게 나라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주님 온전히 알리라. 잠깐 온전히 영의 세계 알게 되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천국 가면 알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요한의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에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평안을 넘치게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넘치게 역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하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전하느니 내가 주는 건 세상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이 말씀에서 평강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마음의 평화의 강이,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물을 먹냐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가 세미에 쏟는 평강, 성령의 평강,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희락의 평강이 넘친다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적, 우리가 성탄이 뭐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함껏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온전히 탄생해서 그분을 높일 때 우리가 평강이 오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응답다 평강 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원에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임망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이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 이게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남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좀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갖고 하나님이 직접 여기다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왜요? 나는 네 심령을 통해 일하기 원하라. 어떻게요? 구함은 평강을 주리라. 성령으로 주마 평강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문제답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거의 딱 사라져요. 하나님이 좋아 행복해. 그냥 그 문제가 옛날에 큰데 크게 안 보이고 하나님 좋고 죽음만 증거하고 이리 마음에 가득 잡으셔요. 기쁨이 오고 평화 감사하고 하게 되면 그때 네 영과 내 영이 하나 돼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있느니라. 지내놓고 뭐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은혜가 날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가운데서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그 기쁨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죄에서 해방돼서 나는 구원의 주가 되고 이제 저주와 사망 모든 질병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주 주님 모시고 그분 가문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행복을 느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와 모든 고통이 해방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 다 담당해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란 것이에요. 오늘 구약의 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주었던 기름 부음이 말세의 남녀가 여정에게 부어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야, 아니 첫 번째 구주가 뭐 이거 주는 뭐예요?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는 자녀 하늘날 생명의 이름을 딱 기록될 때에 나는 구주.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주 말은 주인 주자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왕으로 내 인생의 삶이 주인으로 그러면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서 이제 내 시간도 주님 것이고 물질도 건강도 대능도 주님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난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모든 능력은 여기서 와요. 축복은 여기서 와요. 내가 변하는 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종답게 사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안 됩니다. 연단 훈련받 깨지고 부서진 사람만이 그런 영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오게 돼요. 여러분 로더십이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 로더 영어로 그분이 왕으로 내가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리더십이 생긴다는 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안 듣게 당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이 저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 봐요. 아닌 것 같은데? 가짜 같아? 그러면 내 말 듣고 싶겠어요? 안 들어요. 듣기 싫어요. 나 예수님한테 목숨 걸지 목사님은 말은 목사님한테 목숨 걸기 싫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다 그러면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야? 그렇게만 되면 왜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단계에 못 따라니까 여러분한테 순종하기 싫은 거죠. 솔직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다면 왜 못 하겠어요?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내가 딱 말 들어요. 자녀가 말 됐으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게 되면 다 리더가 돼요. 따라오게 돼. 따라오라고 억지로 안 됩니다. 따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내가 성탄을 그 주님 모셨다고 모셨으면서도 예수님 좀 편안하게 좀 해고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님 뭐 갈등 가운데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지금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주제가 제가 설교를 갈고 있는데요. 결론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은 이 목자들 천한 목자들이 그 알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보고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밤에 양떼를 지켜 잠자지 않고 애썼어요.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그걸 보셨어요. 그 열심을 여러분요, 예, 기드온도 그가 밀 타작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고 모세도 미디안 광 양치고 있었을 때고 제자들도 열심히 고기 던지고 잡고 있을 때고 엘리사도 막 밭을 가고 있었을 때고 여러분요 열심히 이런 사람 쓰시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22장 29절 말하기를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사업에 근실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직책에 정말 충성하고 내 맡긴 열심히 일하는 그 장소에서 바로 주님 만나야 된 거예요. 두 번째 정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머슴이에요. 품꾼이에요. 주인은 다 배부르게 다 예루살렘에 큰 호텔을 갖고 다 잠자고 쉬어요. 근데 이거 몇 분 받고 있으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요 사장이 야, 저는 그만두면 큰일 나겠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뭔가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줘야죠. 시편 11편 지말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고 진실하셔 절대 별일 있어도 거짓말만 안 하고 끝까지면 저 놈은 진짜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직한 자 장막 흥황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양을 치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기다린다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잠자고 말았어요. 극소수 동방박사들 또 이 양 지킨 천한 이 양치기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게 됐는데 다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고 공중에 올라가고 휴거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진수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지 세상 금시 돈 권씨 그리고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바람피고 있는 사람이 어찌 남편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려요. 오늘도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예수님만이 못 살겠다고 날마다 갈급하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생활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당시 대단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낮고 천한 천민 이 양치기들에게 동방박사에게 그것도 극소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일이 꼭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을 근심 먹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근심 내 안에 성탄 이룬 그분을 떠날 수도 없고 겨우 부끄러운 거이나 받아갖고 있는데 근심만 되겠어요? 기쁘게 해줘야지 환영해야지 높여줘야지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의심 유지하리라 갈라디아 5장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 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복싱 선수가 계속 방어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맞죠? 여러분 최선의 방어, 최대의 공격이에요. 공격해버리고 해야지 어차피 복싱하면서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누가 많이 때리냐 싸움인데 내가 성령 따라서 열심히 행해버리면 육체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전도가 아프고 기도가 아프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무슨 잡생각 무슨 딴 생각이 오겠어요? 다시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별일이 일어난 것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처럼 신앙생활을 완전히 껍데기 신앙, 예수님 만나는 감사, 기쁨, 성탄 그것도 없어요. 형식, 의식, 세속화되고 무뎌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때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맞을 여러분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우리가 성탄절에 뭐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만나러 해서 아기로 잠깐 오셨을 뿐이 지금 아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분 모시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모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자가 몇 개가 아닐까? 분명히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어떻게 됐습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의 슬긴 자들 길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한때는 불이 있었네요. 기름이 있었어요. 꺼져가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들이 뜯어봐 이르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옴으로 예비했던 자들 예비 준비한 사람들만 함께 혼자제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혀버렸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두 번 다시 안 와요. 인생 뭐 마시겠습니까? 뭐 마시려고요? 어쩌려고요? 적당하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들고요. 어떻게 해보겠지? 기어서요. 그렇게도 깨어있어라 했잖냐. 그렇게도 예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막에 꼬여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발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어요? 정결한 처녀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지. 더러운 처녀 어떻게 신랑 애복이 준비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은 빗속을 끼어가고 있는지. 적당하니 적당하니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미혹 때문이요 안 보여요. 성경이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데 인자가 오리라. 근데 누가 맞이합니까?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랐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때를 좀 말하라. 양식을 말씀을 나눠줄 전도한 자가 누구뇨? 이 목자들이요 만나고 나서 막 가서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천국에 상급을 주겠다. 여러분 내 영혼 어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책임질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이렇게 전하고 가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쭉정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령도 안 받고 세속적이고 그냥 왔다 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직장생활 바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이 세상이 이상하게 힘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근데요 그 당시 목자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 한 끼 먹었으면 잘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 전국 준비했어요.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맘먹기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 사랑하면 힘쓰면 여러분 모든 환경도 열려주실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모시고 사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저녁에 핸드폰 다 충전하지요. 오늘 영적 충전은요 예배예요. 말씀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고 정말 내 영혼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기름이 떨어져서 미련한 다 처녀가 내가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절대 나는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들 다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